뭐 이슈 좀 알아볼까요? 차용희 소장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일 이제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기대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쏠릴 현상들이 높다라고 보여지죠. 일단 기관 그 수요 예측에서 1경이 넘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따상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다소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청약을 하는 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무서운 게 좀 다른 청약과 다른 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30만 원 된다라면 시총이 대략 한 60조, 만약에 40만 원까지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90조가 되면 SK하이닉스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인덱스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전지 관련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끼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물 매매가 불가능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작은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는 이 점을 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청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균등 비례했을 땐 150만 원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뭐 금액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그런 증권사로 또 청약을 하실 것으로 짐작을 하죠. 따라서 지금 뭐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은 환불될 때까지는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기서 틈새 전략을 노리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 견조하는 오늘 뭐 특별히 견조한 흐름들을 나타내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건자재 쪽들이 나름대로 강하네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 주후반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견조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1경 넘게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뭐 지금 대세죠. 네. 뭐 유통 물량도 적은 부분들이라서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급의 뭐 꼬임은 뭐 2-3일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시장 자체를 뭐 엄청난 충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시장 분위기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공모하실 수 있는 분들이랑 공모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주식을 대거 매도를 할 정도까지의 매력이 있느냐 여부는 조금은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모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보유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고 공모를 하는 것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국 CPI가 7% 정도 나왔는데 그전과 좀 다른 점은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중고차라든지 약간 내구재 중심으로 해서 상승 물가 상승이 좀 높았다라면 이번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격 상승이 높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삼겹살 같은 미국의 베이컨이 20% 이상의 가격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식료품점을 본다라면 뭐 물건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엄청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미크론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내구재 쪽의 가격이 비싸게 되면은 미리 구매를 하거나 아예 뭐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필수 소비재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음식을 약간 소량으로 구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예 뭐 단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 또 중국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생산 설비가 중단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쪽에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류주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음식료인데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원료 쪽으로 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OIL이라든지 뭐 우리손 FNG, 뭐 흥국 FNB 같은 기업들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필수 소비자는 앞에 필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의류와 에너지, 음식료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저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TSMC가 상당히 좀 강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DB하이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계속해서 거침없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50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라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신데요. 이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 정도로 높은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국내에서 이미 검증된 업체인 DB하이텍 같은 경우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지금 전언이죠. 이런 거기 때문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좀 강한 성장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조정이 깊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운드리의 강자인 DB하이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영업무역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물가 상승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 쪽에 의류주들이 계속 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의류주들이 좀 고가 제품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중저가 브랜드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좀 떨어지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포함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이 중증이 살아가는 게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먹는 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가 있는데 중국이 아까 제가 그 공급망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는 반대로 그 생산이 좀 덜 그 전보다는 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면화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글로벌 소비 시장의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본다라면 영업 무역이 좀 탑픽 종목군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 뭐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한다라면 한 5만 3천 원대까지 목표가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 무역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5만 3천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차영 소장님.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고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예측이 좀 있는데 이번 주 증시 전망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연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내일 모레까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일반 공모 청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주 후반에 이제 청약 대금이 환불이 되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두려운 것은 1월 말에 그러니까 26일 날 FOMC 회의가 또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물론 뭐 지금 현재 3월까지 테이퍼링 그다음에 3월 이후에 바로 금리를 올리겠다. 지금 현재 연준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1월 이제 설 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일들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죠. 수급의 공백 이후에 환불금이 나온 다음에도 아무래도 FOMC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설 전까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만 사서 많은 종목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결과 이후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설 아무래도 설 때까지 주식을 갖고 넘어간다라는 건 좀 불안정하죠. 2월 달에는 1월 효과가 끝나는 경향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긴축에 들어간다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설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흐름을 보신다면 주요 저점 때에서 어떤 여기서 뭐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지지선을 좀 이탈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반등이거든요. 추세 전환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 미국 금융주들 본격적인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반등이 시원찮았던 거 본다라면 저는 일단은 반등 시에는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성장주 뭐 조금 저 밸류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것저것 없이 아직은 좀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반등은 좀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계속해서 현금화를 하시면서 일주일을 좀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 시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